신라의 밤이요. 제가 사실 오프닝을 한번 했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하더라가, 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무리수를 더 봤습니다. 무리수라는 게 괜찮, 나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해보는 거에, 여러, 이리고 이수도 더 보고, 저부터도 더 보고, 응? 상담이라는 게다 그런 겁니다. 고민도 들어도 보고, 이게 실수도 해보고, 산다는 게다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재밌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응,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당황하신 분은 누구죠? 우리 지금 당황하신 분 누구죠? 자.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아, 자, 또 당황하신 분, 다음 당황하신 분. 너무 당황한 정다솔입니다. 네, 저는 당황시키게 만든 청담소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청담소의 이미진입니다. 네, 많이 당황하셨어요? 괜찮아요. 우리 뭐 고민이라는 게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해결도 해보고 봐봐요. 벌써 분위기 차분해졌죠. 어색해졌죠. 이렇게 차가운 분위기는 전또 처음이죠. 오디오 물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제걸 쓰시겠죠. 차분해졌잖아요, 이것 봐요. 네? 사건이 있으면 해결되기 마련이에요. 오늘 새로운 사건 해결하러 가볼까요? 이번 사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애를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서울 사는 33살, 잉? 이민희 씨. 잠깐만요. 네. 저는 연애를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서울 사는 33살 남자입니다. 동갑이시네요. 네, 저는 연애 해봤는데요, 그래도. 아, 예, 아니, 친구분일 수도 있으니까요. 최근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꽃집에서 알바를 하는 여자분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는데 제가 직업이 청소를 하는 직업입니다. 솔직히 냄새도 나고 때로는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지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여성분은 어떨지 몰라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이런 직업이면 여자분이 같이 있기 꺼려 할까요? 야, 이거 친구네요. 친구야, 친구야, 반갑다 일단. 야, 우리 친구 열심히 사는구나. 일단 리스펙한다. 우리 지원 씨가 꽃집에서 알바를 해봤다고 저희가 잠깐 들었었어요. 어떠셨어요? 꽃집에서 알바하면서 이렇게 번호 따가고 이런 사람 없었어요? 꽃집에서 호감을 표시한 분들이 계셨어요? 뭐야? 어떠셨어요? 일단 감사하죠. 감사한데 때로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일단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오시고 기억을 못할 수가 있는데 딱 오시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약간 번호를 따가시는 분이 오시면은 살짝 당황스러운데 좋긴 좋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주지 않았지만 죄송합니다. 아니, 뭘 죄송해요. 저도 선택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 엄청 뭐야 좋아하시네요. 이거. 아, 저 요즘 좋아요. 더 얘기해 주세요. 다른 건 없었어요? 아니, 다른 건 없었어요. 아니, 근데 사연자분이 막뭐 냄새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상관이 전혀 없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제가 일을 하는 상황에서 오셔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혹시 연락처 좀알수 있겠냐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당연히 똑같은 사람으로서 고맙죠. 고맙고 전혀 직업에 관한 그런 편견은 그 누구도 잘 없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청소 알바를 했었어요. 최근에도 단기 알바로 잠깐 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제 나이 또래였어요. 그리고 막 엄청 막 대단한 청소가 아니라 그냥 사무실 오피스 청소라서 그냥 뭐 쓰레기통 비워주고 그거 다시 채워놓고 뭐이 정도 일들이었는데 거기에도 그런 청소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남자분이. 근데 키도 되게 크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되게 멋있어. 목소리도 너무 좋아. 그분은 그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나쁘게 생각 안 하시고 너무 좋뭐 나는 이 일이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서 좋다. 그리고 공부를 계속하고 계셨어요. 다른 일의 공부를. 그거에 연관돼서 무슨 재생 무슨 뭐 하면서 공부하시면서
자기를 더 발전시키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너무 좋아 보이고 뭐 저도 그런 일을 하고 했었고 알바로. 그래서 그분은 연애도 잘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연을 보내준 우리 친구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남자친구분이 지금 없지만 직업이 좀 걸렸던 적이 있어요? 아니 걸렸던 직업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저도 생각하는 편인데 사실 이 사연자분께서 본인의 직업 때문에 그러신 건지 아까 말씀해 주신 향 때문에 냄새가 난다 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냄새 때문이라면 그건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향에 굉장히 민감해서 제가 원래 그래서 향수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친구들한테도 선물을 하는 편이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생기면 향수도 많이 선물을 하는 편이고 근데 이렇게 청소를 하고 나서의 냄새가 거슬린다 본인의 냄새가 좀 그런다 하시면 섬유탈취제도 요새 많이 나왔고 향수도 좋은 거 많이 있고 직업은 전혀 일단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청소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 업체에서 일을 한번 해볼까? 그럼 나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조금 깔끔떠는 성격이기도 해서 그래서 저는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렇게 남들이 기피하는 직업일수록 돈을 많이 번다고 하잖아요. 네, 만약에 그 지금 기피한다는 건 아니지만 뭐 어렵죠. 기피할 수 있는 힘든 직업, 힘든 직업, 뭐 하기 선뜻 나서기 힘든 직업이라면 수입도 꽤 안정적이실 것 같고 그러면 향수나 섬유탈취제나 뭐 그렇게 좋은 향을 뿜뿜 하면서 가서 이렇게 저 혹시 제가 연락처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요. 그 연락처부터 아니요. 먼저 물어보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때도 당황스러웠죠. 자주 가서 꽃을 한 송이씩 계속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딱 사고서 거기 두고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아 두고 가셨어요 하는데 거기서 아 저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해줄게요. 그거. 아니요. 와. 내가 해줄게요. 딱 맨날 이렇게 맨날 사가고 갔다가 하나 사고 이거 결제해 주세요. 아 네. 네. 아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저 손님 이거 놓고 가셨는데. 아 그거 드리는 거예요. 설레네요. 그래요? 식으로?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요? 꽃집 알바를 하시는 분께 조금 호감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꽃집에서 알바를 하시는 분 말고 만약에 사장님이시다 하면은 꽃 이름을 외워가서 뭐 어느 꽃 있나요? 이렇게 되게 뭔지 알죠? 뭔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면은 되게 좋다 그거. 진짜 좋다 이거. 그러면 좀 눈길 가지 않을까요? 왜냐면 제가 꽃집에서 알바해 보니까 꽃 이름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으시고 그냥 장미 뭐지? 예를 들면은 장미랑 비슷한 것 중에 라논큘라스라는 꽃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장미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당황한 적도 있고 해서 약간 꽃 이름을 많이 아시는 분을 뵌 적이 있는데 되게 설레는 여자였는데도 설레고 막. 좋게 보이시는군요. 뭔가 보고 뭐지 이거 아시네? 약간 관심이 가더라고요. 눈길이 계속 가고. 자 사연자분 지금부터 이렇게 책을 핍니다.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꽃을 찾아봅니다. 외웁니다. 네, 꽃말도. 좋아. 그걸 같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네. 그러면 이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꽃말 있잖아요. 그거를 두고 가는 거죠. 너무 좋아요. 그 꽃을 안다는 거를 정보를 안다는 걸 또 이미 아는데 그 꽃이 두고 갔다는 거는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나 재밌는 거 생각났다. 뭐야? 진짜 재밌는 거 생각났다. 뭐야? 일부러 물어보는 거지. 이 꽃 뭐 라논큘러스? 네. 라논큘러스 꽃말이 뭐예요? 제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네 이거 하나 주세요. 이거 하나 주세요. 네. 아직 벌써 설레면 안 돼요. 네. 잠깐만요. 이거 연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희진 씨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아니에요. 내가 해볼게요 여기. 자, 라논큘러스 이거 저는 하나 주세요. 저는 또 그것도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라논큘러스 이거 하나. 이거 꽃말이 뭐예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는 이거 하나만. 됐습니다. 네. 결제 먼저 도와드릴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선생님 이거 꽃 챙겨가셔야죠. 드리는 거예요. 앉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실패했다. 안 주셔도 돼요. 아, 그렇죠. 저는 장난을 친 거고요. 네. 이런 느낌이죠? 네, 저희는 너무 친한 친구라. 네. 네. 안 보여서 연기를 하려나. 아무튼 전 직업은 별분 이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직업에서도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진짜로 저는 존경하거든요. 제가 그 알바할 때도 그분들은 이렇게 너무 능숙하게 모든 걸 해내는 걸 보면은 전 모든 직업들을 다 존경해. 저 앞에 있는 PD님들도 너무 존경하고 너무 이렇게 꽃집에서 알바하셨던 것도 그렇고 뭐 그것도 다 존경하고 너무 멋있어서 전 사실 어렸을 때는 좀 더 나이가 어렸을 때는 취직했다고 그러면 다 어른 같았어요. 그냥 그 사람이 나보다 분명히 나이가 어린 걸 아는데 취직을 했다 그러면 어디든 어디에 취직을 했든 다 나보다 형 같은 거, 형 같고 누나 같고. 그래서 아 이분은 뭐 어디 다니는 분이야? 그러면 아 저 형이세요? 이러면 이제 나보다 나이가 어린 거죠. 보통 서른 제가 그때 서른이었는데 뭐 스물아홉이요, 스물여덟.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분이라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를 좀 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자기를 개발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면서 그분에게 가서 꽃을 하나 딱 라눈큘러스를 놓고 나오면서 착 뒤돌아봐서 드리는 거예요. 하. 그리고 5시 말처럼 향이 나갈 때 옷을 착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와서 다시 그러면 이제 들어올 때부터 느낌이 다르겠죠. 다시 왔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얼굴 보러 왔어요. 아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이러고 나가는 거. 멘트 제조기시네요. 진짜. 아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그 라네클러스 하나 더 주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참나. 아 제가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 한 2만 퍼센트 더 이상이었어요. 아 그래요? 대박이다. 그러고 이제 나가는 거지 도로. 이게 내가 막 이 그 차오르는 마음을 눌러야 돼. 내 마음을 누르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지.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너무 잘 아시잖아요. 몰라요 나도.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시잖아요. 정말 명언들이. 혹시 알바생 분께 이렇게 호감을 표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는 것 같은데요? 진짜요? 네. 알바생은 알바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한테 그런 건 있어요. 저는 자기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다 이쁘고 잘생겨 보여요. 그러면 사연자 분이 그럼 꽃집 앞에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네? 뭐 그것도 본인이 뭐 매일 아침 청소를 한다면 멋있잖아요. 눈 오는 날 눈을 미리 치워. 뭐 그것도 괜찮고 아침에 쓸고 있는 거지. 어째 낙엽하게 치워주고. 하고 있으면 되게 멋있어 보여. 아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청소하다가 중간에 이제 딱 걸어갔는데 아 치워주는 거서 아 감사합니다. 아 오셨네요. 이렇게 미리 알았던 것처럼 항상 이 시간에 오시는 걸 아는 것처럼. 아 그 굳이 청소가 직업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네. 정말 챙겨주는. 저는 뭐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촬영 일을 하다 보거나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다 보면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으면 남자는 되게 멋있어 보이고 여자분들도 뭐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되게 다들 열심히 한다 그래서 전 열심히 하는 분들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배우고 싶어 뭔가 그 모습을 옆에서. 혹시 지원 씨는 아르바이트하는 알바생에게 호감을 표시해 본 적 있어요? 아 전 호감을 표시해 본 적은 없고 왜 그 제가 여고 나왔거든요. 근데 여고 앞에 아이스크림 체인점 뭔지 아시죠?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 알바생이 그 배우 정혜인 님이랑 너무 똑같이 생기셨다고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이 진짜 많았거든요. 한 합치면은 몇 천 명 돼요? 한 2천 명 이렇게 되는데 2천 명이 모두 다 그 사람 알아가지고 다 같이 설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 그분이 너무 힘들어하셨대요. 너무 그 아이스크림 체인점이 힘들잖아요. 그 특성상 너무 많이 봐야 되니까 일을 그만두셨다는. 아 그냥 밖에서 보기만 하지. 그러니까요. 네 사장님은 그 아르바이트생분을 어떻게든 계속 채용을 하고 싶은데 그만두셨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런 적 있어요? 이런 비슷한. 아 저는 네. 그런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호감이 가는 아르바이트생 분이 계셨죠. 카페 알바였었어요.
정말 다정하시고 그리고 섬세하시고 세심하게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저기 조금 이런 건 못 해보고 괜히 일부러 이렇게 만약에 그 카페를 갔는데 그분이 계시다 하면 좀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괜히 좀 이뻐 보이는 자세라던가 이뻐 보이는 그런 각도를 찾아서 핸드폰 한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그랬던 적은 있어요. 전 어딜 가나 다. 따뜻하다. 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서로 호감을 가지면 되게 알콩달콩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 기분이 좋은 일들이. 친구야, 좋아하는 사람 있는 거 너무 이쁘고 멋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너무 멋있으니까 친구의 멋짐을 난 응원하고 앞으로도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면서 이쁜 연애하고 부디 결혼도 해서 꽃집 앞에서 청소도 하고. 낭만적이네요. 어떡해. 그러면서 길 가다 한번 슬쩍 마주치자. 너는 날 모르겠지만 나도 널 모르고 그렇게 안녕 행복해라. 왜 사랑하는 연인 보내듯이. 원래 이렇게 한 명 한 명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 커플의 세계로. 네, 커플의 세계로 떠나 보내는 겁니다. 안녕.